아니 진짜 와 3인분 될 것 같은데요? 근데 우리 지금 3개 시켰는데? 와 이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보면은 기본 한 3명 그리고 많으면 6명씩 이렇게 약간 까르보나라 느낌이 나거든요? 아니면 나가사키 짬뽕 이 치즈 비운이라는 요리인데 그래서 약간 치즈가 들어가서 그 향기가 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면은 소면 같아요, 소면. 아. 아. 저 이거 음식 보자마자 아, 느끼할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? 이게 고르곤졸라 쪽보다는 나가사키 짬뽕 쪽이에요. 이 왕새우가 들어가 있어요. 해산물의 그 시원함 있잖아요. 그리고 후추, 그리고 그 치즈가 올라가니까 좀 끝맺은 좀 고소한 맛이 나요. 아, 이것도 진짜 특이한데 진짜 맛있네요. 이거는 한국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이것도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팔지만 중국의 문화가 또 중국의 음식이 좀 같이 콜라보된 느낌이거든요. 와 여기 이건 진짜 말라카에서만 드실 수 있는 맛일 것 같아요. 와. 제가 돌고래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. 정말 이 맛이에요. 아. 와 대박. 야. 사이즈가 다르다 역시 사이즈가 달라요. 와. 솔트앤에그 크랩이라고 소금이랑 그 계란으로만 이렇게 양념을 한 것 같아요. 왜 맛집인지 알 것 같아. 아, 진짜 뭐 양념 맛이 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간이 군더더기 없는 정말 크랩의 오리지널 크랩의 맛이에요. 말레이시아만 게요리가 한 70가지가 된대요. 근데 여기의 비법은 그냥 깔끔.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게 많진 않은 게 이 안에도 쏙 다 빠져 있어요. 근데 또 이런 걸 안 먹을 순 없잖아요. 이 안에가 또 에키스거든. 이 안에를 먹으니까 여기서 이제 에그를 찾았어요. 에그를 바싹 구우면 이렇게 돼요. 그래서 뜨거운 물에 에그를 쫙 넣은 다음에 막 볶아요. 소금을 넣어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계란이랑 게 하면 두 개가 비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계란은 센스틸러 같은 거예요. 배우 유해진 님처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. 결국엔 그래서 그분이 메인 주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계란이 참 한몫했다. 계란. 한 입 드세요. 아, 안 드실 거예요? 제가 먹을게요. 아, 스탠바이. 왕건이 스탠바이. 진짜 탱글탱글해. 이렇게 먹다가는 이제 걔는 진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의 이별을 작별을 하기 싫어 이런 나오는 땀이 나오는데 빨리 왜냐면 기분이 좋아.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지금 갈 때가 됐거든요. 근데 제가 혼자 사실은 이거 다 먹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우리 고생한 스태프들 다 같이 이거 먹고 다 하세요.
양손 잡으신가 봐요. 진짜 맛있겠다.